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5시 반 이후에 제가 현재 홍도 가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갈색무리병이 전부 다 지켰습니다. 엄청 심했죠. 그래서 금년도 갈반이 상당히 심했, 유례없이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 주 원인은 역시 뭐 잦은 강우와 한 60일간의 장기 비, 그 다음에 그 비 때문에 약재 방제력을 놓치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막 큰 손실이 많았다는 생각 들고, 고다 홍도 같은 경우는 탄저가 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정할 때 가지 배치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호제 위주로 살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물론 내년되면 제가 그때그때 사전에 미리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조숙계 후지는 수확이 거의 종료돼 가고, 만숙계 후지 성목도 일부 수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참고 소독 문제도 제가 또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 5시 반 이후에 가수원에 들린 이유는 이 수확 후에 시비 관련 문제 때문에 어떤 걸 시비를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는 그 문자가 제한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짧은 영상을 또 시비 관련돼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현장에 들렀습니다. 막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잎이 낙엽되는 피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영주, 풍기, 그 다음에 경북 봉화, 청송, 안동, 문경, 막 괴산 등의 지역을 순회를 해봤습니다. 일부 좋은 상태의 가수원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장기간의 비와 또 이 비로 인해 살포 시기를 맞추지 못해 많은 가수원이 낙엽되는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갈반이 더 심하고 덜 심하고, 또 다행히 잎이 좋은 가수원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갈반 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낙엽이 심하게 된 가수원은 현재 착색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맑게나지 못하고 황색을 띠고 해서 좀 상당히 유통 판매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의 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동화 양분을 생성하고, 생성된 양분은 이 나무 수체 전체에 각 기관으로 이동돼서 그 본연의 활동을 돕는데, 금년도 60일간의 비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 이제 꽃눈, 그 내년에 사용할 꽃눈에 불충실성, 그 다음에 저장 양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잎이 동화 양분을 만들어서 각각의 이 꽃눈의 충실도와 남는 잉여 양분은 지하의 뿌리에 저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잎이 60일간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광합성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 중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꽃눈도 부실하고 뿌리 저장 양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은 내년도 과수 농사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의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되거나 일찍 된 곳은 유박, 즉 유기질 비료나 잘 발효된 부속 퇴비를 미량 원소와 반드시 함께 시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대로 낙엽도 없고 수세도 강하다 그러면은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주실 필요 없이 미량 원소만을 반드시 시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량 원소만 줘도 나무 수세가 세고 또 잎이 낙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동화 양분 에너지를 뿌리에 충분히 저장시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나무는 추가적인 퇴비나 유기질 유박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낙엽이 많은 그런 이 가수원 나무에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줘야 된다. 잎이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드리는 시비량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각 나무의 수세와 전년도 시비량, 그 다음에 금년 겨울에 잘려 나가야 될 그런 가지의 어떤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가감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 과수 전용 비료는 300평당 두 포, 이거 한 40kg 정도 되죠. 유기질 유박은 300평당 10포 정도, 일반 발효 퇴비는 300평당 50포 내외. 물론 이때의 토양의 어떤 비옥도나 나무의 수세, 나무의 수령, 품종의 특성, 감온 같은 고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 감안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이런 홍보는 그럼 유박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주셔도 전면 작성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회, 이 석회는 칼슘이죠. 석회를 토양 시입하게 되면은 산성 토양을 중화시켜서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 촉진하는 데 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또한 칼슘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두병, 적진 현상, 그 다음에 능금의 사과의 최종 저장력 증대에 기여를 해줍니다. 칼슘이 공급됐기 때문에. 주는 양은 소석회는 300평당 10포 정도, 생석회를 시비하실 경우에는 5포 내외로 저희들이 시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석회는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경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흡수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한 그 우수한 과실, 우수한 과실은 잎이 이렇게 노랗게 황화되면서 일시에 물들면서 일시에 낙엽이 됩니다. 이때 열매의 당도와 착색이 가장 우수합니다. 잎이 반대로 진하고 낙엽이 불규칙하거나 늦게까지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 사실 많죠. 그런 경우에 우리 원인을 보면은 비료의 과다 시비, 늦은 시비, 강전정이 주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록 밀식원, 또 연민 시비 과다도 한몫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낙엽은 뿌리 장애, 저장 양분의 부족, 습해, 냉해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장기 강우와 그로 인한 갈반병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토양 속에 각종 유효 성분들이 많이 용탈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수를 재배하는 토양에서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있지만 기랑작용이나 여러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런 요인에 의해서 성육에 필요한 양분 흡수가 미흡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밀양원소나 이런 것들, 퇴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각 주요 성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업로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막에 제가 다시 한번 칼슘이나 붕소, 마그네슘, 인산, 가리 이런 주요 밀양원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세가 강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시비, 무퇴비를 하시고 수세가 좀 약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박 유기질 유박 기준 한 2kg 정도로 주셔야 됩니다. 2kg 주당 한 2kg 내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00평당 우리가 그 밀양원소 미네믹스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네믹스 이런 것들을 300평당 한 2포 정도를 미리 뿌리시고 수세에 따라서 약한 나무는 유기질 유박 기준 주당 한 2kg 내외. 우리가 이 반대로 나무가 용적이 큽니다. 힘이 셉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르신들은 나무가 크기 때문에 많이 요구한다. 배가 많이 고플 것이다. 사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나무 용적이 크고 사이즈가 클수록 사실은 퇴비와 거름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뿌리 근본 분포가 넓기 때문에 토양 전체의 어떤 양분들을 흡수하는 기능이 우수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세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무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갈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잎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뿌리의 양분이 적죠. 꽃눈도 좀 부실합니다. 잎이 낙엽된 데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흡수시켜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수확 이후에 밀양원소와 유기질 유박 또는 발효퇴비를 적정량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감해서 시비하는 게 맞습니다. 시비 방법도 과거에는 융구시비 둥글게 줬는데 요 나무 지재부 근처에 동그랗게 줍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뻗어나온 길이 이 끝부분에 정도 와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퇴비를 주셔야 됩니다. 나무 지재부 바로 근처에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관리 농약의 어떤 보호제 살포, 그래서 바람의 통도 확보 이런 것들은 또 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 아직 전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비료 급하기 때문에 주는 양도 뭐 10년생인데 얼마나 줄까요? 5년생인데 얼마나 줄까요?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5년생, 10년생
연도, 연생 구분 없이 수세가 약하다면 유박 기준 2km 내외 또는 3km까지 분산 시비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 위량 원소는 면적 단위를 주기 때문에 300평 기준 미네믹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300평당 2포, 다른 미량 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300평당 2포 정도를 주시면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가 내년도 또 연민 시비를 통해서 공급할 수가 있다. 또 붕소도 여러분들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량 원소에 대해서 영상에 또 뒤에 자막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붕소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